김연아 나오는데? 김연아 저 위에서 내려올 거예요.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도전했고 마음을 더욱더 하나로 모았습니다. 그만큼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꿈이었습니다. 남아공 법안에서 평창의 이름이 불러졌을 때 저는 말로 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.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드디어 2018년 2월 9일 저는 개회식에서 마지막 성화주자였습니다. 남과 북의 선수들이 긴 계단을 함께 걸어올라 성화의 불꽃을 제게 건넸습니다.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. 평화의 불꽃이 평창의 하늘을 내내 밝혔고 전 세계가 성공적으로 끝난 우리의 올림픽을 축하해 주었습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꿈이었습니다. 수많은 분들이 그 꿈을 위해 시간과 열정을 쏟았습니다. 오늘 이곳에도 그분들이 함께 자리해주고 계신데요. 여러분,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.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고 합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이 준 추억과 감동은 우리에게 또 다른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. 올림픽이 남긴 새로운 꿈, 그것은 바로 평화와 번영입니다. 그 길은 어쩌면 더 어렵고 먼 길일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올림픽의 꿈을 함께 이룬 것처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평창에서 시작된 작은 평화의 씨앗은 온 세상에 풍성한 내일을 꽃피울 것입니다. 그 꿈을 이어가기 위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하나된 열정으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오늘이 되길 저 또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다음은 올림픽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소중한 분들을 소개할까 합니다. 먼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앤드류 파슨스 위원장님을 Hello, my good friends of Korea.